유명 인플루언서 임블리 임지연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작스러운 공지를 남겨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루언서 임블리 임지연은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한참을 생각해도 참 어렵네요. 멋지게 말고 꾸미지 않고 날 것 그대로의 마음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라며 인스타그램에 공지를 남겼는데요. 그녀는 27살의 임지연이 임블리를 시작한 지 올해로 9년째 임블리는 저에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제 인생의 전부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청춘을 함께했던 임블리 패션을 잠시 쉬게 하고 평범했던 임지연으로 휴식기를 갖고자 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패션 사업을 접겠다고 공지를 올린 것인데요. 임블리는 사이트를 오픈한 지 단 3개월 만에 월 매출 1억 원을 기록하며 급격하게 성장했었죠. 지난 2018년 12월 진행된 임블리 감사제에서는 하루 만에 115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지연은 임블리 패션 사업을 접는다고 알렸는데요. 그는 임블리는 제가 만든 게 아닌 블리님들이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한다. 임블리 안에서 받은 너무나도 큰 사랑과 소중한 나날들을 영원히 마음속에 새기겠다라며 소식을 전했죠. 그러면서도 패션 브랜드가 아닌 블리블리, 리코어, 고단고식 등의 브랜드는 정상 운영한다고 덧붙였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화장품에만 집중하시려나 보네요.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그럼 이제 앞으로 임블리 옷은 볼 수 없는 건가?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앞서 임지연은 호박즙 곰팡이, 인진 속 에센스 이물질, 선스틱 피부 자극, 디자인 표절 논란 등의 논란에 휩싸이며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바 있었는데요. 임지연은 호박즙 곰팡이 논란 당시 남은 제품만 보상해주겠다는 반성 없는 태도에 여론이 폭발했고 갑질 의혹과 고객 응대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었습니다. 이에 임블리는 사과를 전하면서도 허위 사실 유포자는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반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었는데요. 결국 폐업 소식을 알린 임블리 임지연의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